경영권 방어를 위한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의 마지막 카드가 곧 공개될 전망입니다. MBK 파트너스와 영풍연합의 공개 매수 마감일인 다음 달 4일이 징검다리 휴일로 2거래일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고려아연의 자사주 매입과 최 회장 측의 대항 공개 매수로 선택지가 좁혀졌다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김아름 기자입니다. 고려아연 지분 확보 경쟁이 격렬히 이루어지는 가운데 공개 매수 마감일이 나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현재 고려아연 지분은 최 회장 측 34.01%, 영풍 장고문 측 33.1%로 그 차이가 1%포인트 이내에 불과한 상황. 영풍과 MBK 측은 다음 달 4일까지 고려아연 지분 6.98%에서 14.61%를 공개 매수해 회사의 경영권을 확보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에 한 주당 매수 가격을 75만 원으로 인상하며 공세의 강도를 높였습니다. 고려아연도 즉각 역공 준비에 나섰습니다. 박기덕 고려아연 대표는 입장문을 통해 회사를 지키기 위한 방법을 숙고해 맞설 수 있는 힘과 지혜를 갖출 수 있게 됐다고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가장 높은 확률로 거론되는 것은 자사주 매입. 자금 동원력이 풍부한 기업을 내세울 수 있는 데다 결정권을 쥔 이사회를 동원할 수 있어 최 회장 입장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방어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알려진 바로 고려아연은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 일부를 현금화해 2조 원 중반 안팎으로 자금을 마련한 상태. MBK와 영풍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제기한 자기주식 취득금지 가처분 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금년간 나오는 대로 자사주 매입에 돌입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다만 법원의 배임 판단 여부도 고려해야 합니다. 이미 시세보다 높은 가격의 공개 매수가 진행되고 있어 회사 자금을 활용해 자사주를 고가에 매입할 경우 경영권 분쟁 종식 후 주가가 하락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보니 배임 이슈가 불거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영권 방어를 위해 분쟁 대상 기업의 자금이 투입된다는 점도 부담입니다. 주당 80에서 90만 원대의 대항 공개 매수도 마지막 카드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최 회장 측이 경영권 수성에 확보해야 하는 지분이 최소 6% 수준인 만큼 주당 75만 원보다 높은 수준의 대항 공개 매수가 이뤄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우호 세력으로 언급되는 글로벌 사모펀드인 베인캐피탈과 한국투자증권, 메리츠증권 등의 참여 여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김아름입니다.